안녕하세요. 충진의 대표입니다. 오늘은 2021년 10월 31일 일요일입니다. 10월을 마지막 날인데요. 오전에 영상 찍고 오후에 지금 태백 운동 시키면서 여러분께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을 담아보게 됐습니다.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태백입니다. 제가 이 태백이는 대한민국의 이제 어느 누구보다 가지고 계신 어떤 내는 바기보다 네, 자신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태백이처럼 좋은 개를 만들 수 있었던 게 요 빛나입니다. 요 빛나의 좋은 유전자로 인해서 태백이를 만들었는데요.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좋은 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그거를 이용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자신의 개를 가지고 이야기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. 뭐 여러분들이 그 이 개의 평가는 여러분이 하실 겁니다. 어느 분 말씀대로 예, 이 그 4대 3소라고 합니다. 예, 두상이 크고 발이 굵고 꼬리가 굵고 항문이 크고 예, 작아야 되는 게 이제 눈, 귀, 주둥아리가 작아야 된다. 그런데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좋은 진돗개 고르는 법이고 그 외에 이제 모질이나 안세 그 다음에 이제 앞다리 뒷다리 폭이 좁아야 되고 꼬리가 굵어야 되고 감상하시기 바랍니다. 엄마입니다. 엄마견 빛납니다. 우리 아들한테 한방어도 차였습니다. 요 걸음걸이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. 모질이나 얼굴 생김새, 탄점. 요 블랙탄은 무엇보다도 색상을 잘 입어야 됩니다. 예. 아주 노란 황구의 그 모질을 갖고 있죠. 이 개의 단점이 어떤 것인지 저는 단점을 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아주 완벽한 개다 말할 수 있는데 귀와 귀폭이 넓고 귀가 작죠. 예, 둥그렇게 예, 근데 이제 그 모리 교수의 진도 현지의 전수조사 정배 보고한 거를 보면은 귀가 작은 것이 좋다. 근데 이제 귀가 큰 것도 있었다.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귀가 큰 개가 뭐 진돗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그 애견인 분들한테 자신의 그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전파하는 그런 게 됩니다. 귀가 좀 커도 진돗개가 아닌 건 아니고 작은 귀가 좋은 개다. 목이 굵어야 되는데 목이 굵은 개나 가는 개나 다 진돗개 순종입니다. 그러나 목이 굵은 개가 이제 힘이 있고 사람도 목이 굵어야지 뭐 힘이 좋은 권투 레슬링 선수들이 목이 굵죠. 마찬가지로 진돗개는 목이 굵어야지 좋다. 중요한 것은 종견으로 쓰는 개는 이렇게 지금 앞다리와 뒷다리 폭이 좁아야 됩니다. 지금 성견인데도 한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 예, 아주 폭이 좁습니다. 그래서 그 앞다리 뒷다리 모양새가 100대 110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는데 걔는 우리 태백이는 거의 뭐 100대 100 이게 이제 폭이 아주 좁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
드리고 싶은 건 오늘 영상의 주제는 빛납니다. 아주 빛나가 훌륭하죠. 빛나 새끼가 대백이, 백도, 날개, 진수 이런 개들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유전자를 좋은 거를 만들어서 그 다른 계열 개들 있지 않습니까? 뭐 황실이, 사랑이, 찬미 이런 개들하고 또 더 좋은 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충진에 시를 좀 주실 분들 제가 다음에 좋은 개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어느 분들이 또 전화를 하셔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. 충진의 대표가 뭐 혈통이 문제가 돼서 뭐 근친을 하거나 그를 연멸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. 제가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애견인 분들께 근친의 염려 없이 좋은 개를 드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나 이제 진돗개 발전을 위해서 충진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개들을 후세에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 좋은 개가 있으면은 좀 씨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. 제가 약속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개라는 게 수명이 짧습니다. 한 15년, 20년 되는데 과거에 좋은 개들이 키웠던 분들이 그 후대를 잊지 못해서 이제 마지막 개를 키워야 되는데 과거에 그 좋은 개의 그 개를 만나지 못한 아쉬움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십니다. 저희 그 충진회에 좋은 개 씨를 주신 분은 제가 정말 아주 우수한 개들을 제가 무료로 이렇게 또 기증을 약속하겠습니다.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